오빠 그게 아니라 오빠 혜영아 혜영아 저기야 자기야 응 오빠 아니 그게 오빠라니 누구 남자 잠깐 손이야 얘 왜 여자가 아니야 어 깜짝 놀랐네 이거 안녕하세요 언니들 어 강원도 대표 미녀 김희미예요 잘 부탁드려요 그래 박수 한번 줘 그 희미 이쁘더라고요. 희미는 너무 여성스럽고 너무 이뻐 눈 땡겨가지고 남성분들 되게 좋아할 것 같은 얼굴이었어. 강원도거든요, 저도. 강원도가 또 있지? 누가 강원도야 또? 김도야. 도현이가 바로 강원이야. 어 그래? 어디 강원도가 물이 좋은데 저런 애가 들어와서 저런 애가 들어와서. 여기 누가 비주얼이에요, 대표님? 자, 주결경. 바로 나니마. 힘이 자신 있어? 봐봐.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퓨션 안 두려워했다, 진짜. 너네 10년 전이었으면 다 끝났어. 나오지도 못했어, 오늘. 사실 네가 결혼식에 안 올 때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았어. 나 만나는 사람 있었거든. 나 오늘 여기 온 이유 알아? 뭔데? 나 결혼할 사람 있어. 너 결혼식장에 안 나왔을 때 내가 당할 고통 생각하면서 너 되게 즐거워했지? 이제 내가 너한테 보여줄 거야. 얼마나 널 힘들게 했지? 어떤 년이야? 어떤 년이냐고? 시간이 수근 오빠 니돌이 왔어요. 니돌이구나. 혜영아. 오빠. 뭐야? 어, 괜찮아. 뭐야? 좀 쉬었다. 자기도 다시... 알아? 오빠. 혜영아. 오빠라니, 지금 무슨? 오빠, 그게 아니라. 오빠. 혜영아. 혜영아, 저기야, 자기야. 응, 오빠. 아니, 그게. 오빠라니, 누구, 남자. 잠깐, 손이야. 얘 왜? 여자가 아니야. 어, 깜짝 놀랐네, 이거. 야, 이씨. 아, 이씨. 아, 말도 안 돼. 안 돼! 이럴 순 없어! 안 돼! 여보세요, 엄마!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를, 어? 아이고! 너! 시아야! 시아야, 미안해, 늦었지! 시아야, 이렇게 일찍 와서 시간을 안 맞추고! 왜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미안한데 아까 성함 어떻게 뭐라고 그러셨죠? 수양이요. 수양 씨 저한테 크게 관심 없죠? 네. 그러면 나는 자기 괜찮은데? 야 너 이렇게 마음 쉽게 주지 말라고 있다. 난 근데 큰남자 좋아. 그럼 마찬가지지. 나 탈모가 진짜 좋아. 너 어떻게 우리 없는데 남자들이랑 이렇게 놀고 있어? 저 사람들이 왔어. 나 너네 기다리고 있었어. 격 떨어지게. 야 오빠 저게 뭐야. 나 명품관에서 색 하나 샀잖아. 너 명품 좋아해? 진짜 오빠가 얼마든지 사줄 수 있어. 아니야, 괜찮아. 그 사람 좀 많아. 그럼 많이 말어. 낮에 호수아비 내가... 아르바이트 하거든. 길게는 8시간을 서 있었어. 한번 봐. 내 친구 예쁘지? 어, 나 얘 되게 마음에 들어. 와, 얘는 진짜 보기랑 저거에 난 여자 되게 좋아한다. 나 얘 되게. 넌 아니야. 게임 하자. 오빠, 나 사실 힘이 아닌 본명은 따로 있어. 본명 이효진. 어? 아, 효진아! 닮았다. 오빠, 나중에 우리 아들 낳으면 시후라고 칩니다. 그래. 그렇게 하도록 하자.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이외 워 아이 니유 도신 월 뭐야, 이거. 넌 뭐니? 너 사람도 아니잖아. 안녕. 난 천녀유혼에 나오는 왕주연이야. 너 잡기 아니니? 잡기? 야, 됐고 내 새해 운세나 봐줘. 뭐야 이거? 야, 너 프란체스카 심혜진이야? 뭐야 얘? 넌 뭐야? 나? 세젤 얘. 소문 못 들었니?
쟤 자꾸 한물간 유행었어. 그러니까 세젤레가 언제 거야? 난 이게 최신 유행어야. 어, 정말. 질. 어? 왕조연 도전. 언제까지 조연일 수만은 없어. 아, 저 방법이 있었네. 와, 진짜 이쁘긴 이쁘다. 언제까지 조연일 수만은 없어. 주연이 될 거 간다. 오토바이 들어갔어. 야, 웃어서 나갔잖아. 인중. 실패. 실패. 야, 해냈다, 해냈. 아, 진짜 아, 대단하다. 여기. 아우, 얘 어찌 볼 때마다 밥맛이 떨어져. 앉으세요, 사방님. 자존심상해. 아, 진짜 당신이랑 주말에 오붓하게 데이트나 하려고 그랬더니 아버님도 참 물색 없으시네. 아, 정말. 넌 자꾸 뭘 그렇게 봐. 아, 제 스타일이야. 아, 오늘 금연이 기분이 좀 안 좋으신가 봐요. 아, 오늘 또 그래도 굉장히 좋은 날 아닙니까? 회장님이 그러니까. 또 어, 회사 또 물려주신다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여보. 그래. 여보. 그래. 아우, 두 분 아주 좋아 보이시죠. 우리 또 한 번. 괜찮아. 둘째 만들까? 어, 둘째 만들어야지. 와, 여보. 이거 어렵네. 아버님, 아버님 말씀 잘 알겠고 뭐 사실 이 집안이야 당연히 큰 며느리인 제가 이어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네. 뭐 솔직히 작은 며느리 쪽 훈구 서방님 또 헤어질지 안 헤어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무슨? 와, 훈구, 말을 너무 심하게 하는 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자세히 얘기해봐요. 너무 오징어들밖에 없네요. 제가 아니유예요. 아이유 언니 동생인데.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졸업해서. 네. 그리고 저는 직업이. 직업이 있어요? 무직. 어머, 진짜 짜증난다. 저는 초콜릿 공장 다녀요. 네, 그래서 아니유의 초콜릿 공장이라고 얼마 전에 승진해서 공장장까지 갔거든요. 어, 대단하시네요. 어린 나이에. 오늘 저를 택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주 초콜릿처럼 녹여드릴게요. 와, 와, 진짜. 야, 김희철. 어, 녹았어요? 녹았네, 녹았어. 진짜 시끄러워. 어, 뭐야, 이거 지금. 어, 저분인데, 저분. 뭐야? 선생님이다. 어, 저분이, 저분이 이상형장. 어, 선녀 들어와서 내려왔나봐. 어. 선녀다. 아버지. 선녀다.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지. 선생님. 누구신데 이렇게 어 남의 집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품이들 없어. 무당집이요? 예. 저 남자 만날 생각 없으니까 다들 돌아가세요. 아니. 어? 저도 남자 만날 있어서. 생각 없으니까 다들 돌아가 주시죠. 야, 나 보러 온 거야. 야, 넌 정말 짜증난다. 아니, 저, 잠깐만. 저 사람은 뭐 선녀야 뭐야. 저 키 큰, 너 예전에 나 목욕할 때 내 옷 훔쳐갔었지? 저, 예. 혹시 그 선녀님이? 너 그 나무꾼 맞지? 아니, 나무꾼이 아니라 저는 거기서. 나무였나? 그, 나무사. 아, 나무였구나. 말을 하네, 나무가. 아무튼 내 옷을 훔쳐간다 해도 나랑 결혼할 생각 하지 마. 난 소리랑 결혼했거든, 소리. 사운드. S-A-U-N-D. 사운드.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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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무식한 게 매력이야. 어? 아빠 소리는 저한테만 전수해 주실 거죠? 야. 안 비껴? 아빠가 소린 나한테만 전수해 주기로 했거든? 이게 싸가지 없는 거 보소. 정말 2초 먼저 태어났다고 언니라고. 명창님 저희는 그렇게 사랑하는 딸도 아닙니다만은 제자로 받아주면 안 되나요? 나를 받아주면. 목소리 자체가 소리 꾼 목소리인가요? 무슨 소리야 이 정도면. 야! 어디서 굴러온 돼지가 박힌 꽃을 빼내려 그래. 우리 아빠 제자는 나 하나로 족하거든? 명찬님. 아이고. 이렇게 고우신 분이 이렇게 나오셨네요. 이게 실제로 보니까 어, 저랑 섹시됐어. 주책 좀 많으세요. 예. 아, 잘못하시네요. 네. 엄마 왜 이래. 엄마. 미안해 아들. 엄마 창피하게. 설마 아들은 아니겠지요. 아들이에요. 아유, 우리 애가. 뭐 하는 거야. 아유, 어머니가 전생에 죄가 많으셨나 봐요. 그치요. 아유, 네. 얘가 철을 안 담고 얼굴을 그냥 아빠만 쏙 닮아가지고 이래요. 아유, 괜찮아요. 자, 우리 성현빠 저러세요. 아, 엄마. 미안해. 죄송한데 뭐 아빠는 거야? 어디 계십니까? 아빠 도망갔어요. 아들 몇 살이에요? 5살.
근데 여기 유치원 아직 안 들어갔는데 왜요? 아, 말 잘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세상에서 우리 아들을 가장 사랑하는 엄마 희미랍니다. 예. 저는 우리 엄마 희미의 아들 장훈입니다. 아유, 우리 예. 아들 너무 귀엽죠? 안 그래도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아드님 촬영하러 많이 들어왔었다는 얘기 듣고 있어요. 다섯 살 어린이들 중에 전 세계에서 가장 못생긴 어린이다라는 기네스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기가 힘들거든요. 최소한 나보다 아저씨, 예. 아저씨 가만 안 둘 거예요. 가만 안 두다니요. 다섯 살 어린이가 이게 뭐예요? 가만 안 둘 거예요. 존댓말을 썼잖아요. 우리 아들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자, 그럼 지금부터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어머, 못 나왔으니까 민망함에 섹시티했어. 민망함에 잘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도망갔잖아. 내가 주책이 돼.